자, 116쪽 최상급 보자. 자, 최상급은 잘 생각해봐. 지난번에 우리가 비교급 배웠죠. 네. 앞에서 책 살짝 뜯어봐. 우리 비교급은 몇 개일 때 쓴다고 했어? 두 개일 때 쓰는 게 비교급이야.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키가 크냐? 이거지? 네. 그럼 최상급은 몇 개일 때 쓰는 거냐면 이제 제목 옆에다가 셋 이상이라고 써. 최상급은요, 몇일 때 쓰는 거야? 세 개. 셋 이상. 셋 이상일 때 쓰는 게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둘일 때 쓰는 건 무슨 급 쓸 거고? 비교급 쓸 거고, 셋 이상이 넘어가면 최상급을 쓰는 거야. 그럼 최상급은 어떻게 생겼냐? 최상급은요, 앞에 정관사 더를 붙여. 이걸 정관사라고 배웠지? 네. 정관사에다가 뒤에 EST로 끝나는 걸 붙일 거야. 이렇게 붙이면 최상급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뭐에다가 EST를 붙이냐? 형용사. 형용사 또는 부사에다가 EST를 붙이는 거. 이걸 우리가 최상급이라고 하는데, 이제 붙여서 이름 붙이면 형용사의 최상급, 부사의 최상급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됐지? 네. 그럼 다시 한번, 최상급은 뭐 할 때 쓰는 거라고? 셋 이상일 때 쓰는 거다라는 게 최상급의 그림이고, 최상급을 쓰기 위해서는 잘 봐. 이 뒤에 범위가 나와야 돼. 잘 봐. 최상급을 쓰는 거는 뒤에 힌트가 있는데 이게 범위가 나와요. 그 범위가 두 가지가 있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전지사 in 있지? 네. in이라는 단어 쓰고 나서 뒤에 단수 명사를 쓰는 그림. 요럴 때는 in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뭐에서 어디어디에서 라고 해석해. 그럼 생각해봐. 어디어디에서 가장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해됐지? 두 번째는 전치사 of를 쓰는 거예요. of는 요 뒤에 복수 명사를 쓰는데, 이 of는 해석할 때도 뭐뭐 중에서 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될까? 뭐뭐 중에서 가장 뭐뭐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도 방금 쌤이 해서 어떻게 했죠? 가장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럼 다시 어디 어디에서 가장 뭐뭐하다, 뭐뭐 중에서 가장 뭐뭐하다. 이해됐을까? 네. 그럼 봐봐. 뒤에 최상급을 나타내는 범위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범위가 보이면 앞에 거꾸로 가봐. 앞에 무슨 급 쓰라고요? 최상급을 쓰라는 얘기야. 이해됐지? 다시 in 플러스 단수명사, of 플러스 복수명사가 보이면 이 앞에서 무슨 급 써라? 최상급 써라 라는 문제인 거야. 이해됐어요? 네. 정리했어? 네. 다 적어야 돼? 네. 요거 오늘 백지. 자, 다시 더 플러스 EST 적었죠? 그 다음에 범위 두 가지 적었지? 뭐뭐에서 뭐뭐 중에서 적었지? 요거 어렵지 않아. 다 적었죠? 자, 밑에 예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The Nile River,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에다가 주어 표시하자. 나일강은 is the longest river. 뭐래? 가장 긴 강이다 라고 했는데, 잘 봐. 뒤에 in the world. 이게 뭐냐? in 붙었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범위. 방금 했잖아, 범위. 범위가 있으면, 범위가 있으면 앞에 무슨 급 쓴다고요? 여기에다가 최상급 쓰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the longest river 보이지? 이게 뭐의 최상급이야? 형용사의 최상급일까? 부사의 최상급일까? 잘 생각해봐. river가 명사야. 얘는 뭐의 최상급이다? 그럼 형용사의 최상급이다. 형용사의 최상급을 지금 어떻게 만들었어요? 한 번 더. 정관사 더 플러스 뭘 붙인다? EST 붙인다. 그래서 long이라는 단어에다가 EST를 붙이는 건데, 까먹지 말아야 되는 거는 앞에 반드시 더를 붙여야 된다. 더를 붙이고 만드는 거야. 더를 빼먹으면 틀린다. 알겠어? 조심해야 돼요. 최상급은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는 반드시 뭘 붙인다?
더 플러스 EST, 더를 반드시 붙여야 된다. 더가 빠지면 안 된다. 알겠죠? 네. 이걸 쌤이 왜 얘기하냐면 아까 쌤이 최상급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형용사에 최상급이 있고 부사에 최상급이 있다고 했지.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는 더를 반드시 붙여야 돼요. 그 얘기는 부사의 최상급은 붙일 때도 있고 안 붙일 때도 있어요. 보통은 안 붙여요.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거야. 일단 다시 한번. 형용사의 최상급은 어떻게 만든다? 더 플러스 EST. 더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더를 빼먹으면 안 된다. 다 적었어요? 그럼 해석을 해보자. Liber는 누구 자리겠어? 보어 자리. 명사 배웠지? 네. 그러니까 형용사니까 이렇게 수식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자,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강은 어디에서? 세계에서 가장 긴 강 마무리이다. 해석점. 나의 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다. 라고 해석까지 정리.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거 따로 하나 더 적어보자. long은 원급. 얘가 원급이야? 원급. 얘의 비교급이 어떻게 생겼을까? longer. 저번에 배웠어. 이걸 무슨 급? 비교급. 이게 비교급. 뵀죠? 최상급은 어떻게 생겼어요? 방금 배웠잖아. longest. 이게 무슨 급? 최상급. 여러분 적으세요. 최상급이라고. 다시 long은 원급, longer는 비교급, longest는 최상급. 그럼 해석도 좀 다르지? 자, 연습해봐. long은 무슨 뜻? 형용사일 때. 자, 형용사라고 쓰고 긴. 한 번 더. 형용사라고 또 쓰고 어떻게 해석할까? 더 긴. 더 긴. longest 마찬가지 또 형용사라고 쓰고 가장 긴. 그치. 그래서 긴, 더 긴, 가장 긴이야. 적었죠? 친구 필기하는 거 참고해서 같이 따라하면 돼. 소율이가 필기는 잘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 다 적었어요? 빨러? 예주야? 네. 안 빨러. 나 지금 되게 천천히 하는 거요. 네. 자, 그 다음에 책에서 봅시다. 최상급 색칠. 그리고 요 부분 색칠할 거야. 3개 이상의 대상을 비교할 때 색칠. 몇 개 이상이라고요? 아까 얘기했지? 3 이상인 거야. 알겠지? 색칠하면 돼. 자, 그래서 형용사 부사의 형태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번. 그래서 뭐의 최상급이 있다고? 형용사의 최상급. 다시. 그치. 형용사의 최상급이 있고 부사의 최상급이 있더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림을 좀 그리면 형용사의 최상급은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더 플러스 EST예요. 더가 빠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야. 기억하지? 근데 부사의 최상급은 이 더라는 걸 쓸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로치고 닫았고 뒤에 최상급 형태는 같습니다. 이게 다른 거야. 알겠지? 그래서 형용사의 최상급과 부사의 최상급이 있지만 모양이 살짝 다르다. 자, Steve is tall. 얘들아, tall은 색칠. 무슨 급이야? 원급. 원급. 색칠하고 원급 쓰세요. 자, taller 색칠하세요. 무슨 급이야? 비교급. 비교급 쓰면 돼. 그 다음에 the tallest는 색칠 무슨 급? 최상급. 최상급. 근데 보면 뒤에 student라는 명사를 달고 왔죠? 네. 그럼 뭐의 최상급이야? 형용사. 얘는 형용사의 최상급인 거야.
이해되지? 그리고 in the class 밑줄 범, 위 자, 뒤에 범위가 보이면 앞에 무슨 급 쓰자? 최상급 쓰자. 그래서 더 플러스 EST 붙인 거. 최상급이 지금 여기 등장을 한 거야. 보이죠? 다시. 얘는 비교급이라고 했잖아, 톨러는. 비교급은 반드시 뒤에 짝이 누구라고 했니? 댄. 그지? 비교급이 보였으면 뒤에 댄하고 짝이라고 했지. 기억하죠? 네. 그럼 비교급 댄은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비교급.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비교구문이라고 문법에서는 얘기한다. 그럼 스티브 is taller than Mike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 스티브는 마이크보다 키가 더 크다. 해석 적어. 스티브는 마이크보다 키가 더 크다. 스티브는 마이크보다 키가 더 크다. 자, 세 번째 문장, 요거 최상급 어떻게 해석할까? 스티브는 어디에서? In the class니까 반에서. 반에서 가장 키가 큰 학생이다. 스티브는 반에서 가장 키가 큰 학생이다. 다 적었어요? 자, 그 다음 더 플러스 최상급 형태로 쓰여서 가장 뭐뭐한, 가장 뭐뭐하게의 의미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데 자, he is the richest man in the world 마찬가지야, in the world 밑줄 이 뭐라 쓸까요 또? 범위 자, 범위가 보였으면 앞에 짝이 누구다? 최상급. 그렇지, 또 최상급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자, 범위라고 밑줄 쳤죠? 네. 그럼 여기 무슨 급? 최상급. 그래서 the richest man. 자, 해석해보자.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적었죠? 자, 두 번째 문장도 This is the nicest room in the hotel 나왔어요. 마찬가지 in the hotel 범위 자, 이곳은 그 호텔에서 가장 좋은 방이다. 자, 이곳은 This is 할 때 이곳은 그 호텔에서 가장 좋은 방이다. The nicest도 마찬가지 무슨 급이다? 이번에도 최상급이 나왔다. 뭐 때문에? 뒤에 범위 보였으니까. 보이죠? 그래서 범위가 보이면 앞에 무슨 급 쓰는 게 맞아? 최상급을 쓰는 게 맞는 거야. 최상급은 어떻게 만들어? 더 플러스 EST로 만든다. 이거 됐죠? 자, 그 다음 최상급을 만드는 법 가보자. 최상급을 만드는 건요. 아까 우리가 잠깐 봤지만 형용사나 부사에다가 끝에 EST를 붙여요. EST를 붙이는데 앞에 덜을 붙이는 게 맞다. 알겠지? 뭐에 붙일 때? 형용사의 최상급을 만들 때는 덜을 붙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혹은 또는 most 플러스 형용사나 most 플러스 부사인데 이 most의 뜻이 가장이라는 뜻이야. 가장. 그래서 가장 형용사하다, 가장 부사하다, 그래서 가장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할 거야. 자, 이거 공부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보세요. 이 most라는 단어는 이 뒤에 복수 명사를 달고 올 때가 있거든? 아까는 형용사나 부사가 왔죠? 이번엔 명사가 왔죠? 이럴 때 most는 형용사라서 요렇게 수식하게 되고 이럴 때 most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Most people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라고 해석하는 거지 가장 뭐뭐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야. 이해됐어? 이건 조심해야 돼. 그래서 most라는 글자만 보지 말고 most라는 단어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왔는가 most라는 글자 뒤에 명사가 왔는가 이거에 따라서 most라는 글자의 해석이 달라진다. 알겠지? 지금은 most라는 글자 뒤에 뭐가 왔으니까 명사가 왔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알겠지? 얘하고 얘는 다르다. 됐죠? 자, 밑에 표 있잖아. 표 밑에다가 여기 단어들 있죠? 밑에다가 단어 뜻을 좀 써봐, 미리. 어떻게 쓰면 되냐면 예를 들면 이거 하나 연습해보자. oldest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가장 늙은이야? 가장 오래된. 이런 식으로 연필로 써. 지금은 연필로 써. 틀릴 수 있으니까. 연필로 해서 여기서부터 모든 단어들의 뜻을 다 써보세요. 알겠지? 지금 써봐 바로. 다 썼죠? 가봅시다. 자, oldest 무슨 뜻이었어요? 가장 늙은 하지 말고 가장 오래된. 가장 오래된 적었지? 네. 가장 낡은도 적으세요. 가장 낡은. 가장 오래된, 가장 낡은. smallest는? 가장 작은. coldest? 가장 차가운. fastest? 가장 빠른. smartest? 가장 똑똑한. 가장 영리한. 뭐 이렇게. 가장 영리한도 쓰세요. 대부분의 형용사 또는 부사에는 이렇게 EST로 끝나면 되는 거야. 해석까지 정리했죠. 근데 두 번째. 마지막에 E로 끝나는 형용사나 부사는 뒤에다가 이미 E는 있으니까 ST만 붙이면 돼. 그래서 largest 어떻게 해석했어요? 가장 큰. nicest? 가장 좋은. wisest? 가장 뭐? 현명한. 가장 지혜로운도 괜찮아. 근데 가장 현명한이 좀 더 편할 거야. 슬기로운 평소에 잘 써, 안 써? 안 써.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로 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가장 현명한이 잘할 거야. 가장 현명한. 자, cutest? 가장 귀여운. 가장 귀여운. 자, biggest인데 자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이래. 단모음이 뭐 있어요? A, I, A, I, O, A, E, I, O 쓰세요. A, I, O, U, E. 그게 단모음이지?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 그러니까 나머지들이지.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면 뭐한대?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나서 EST 붙이더라. Big 할 때 I가 뭐예요? 단모음. 얘는 자음이지? 네. 그래서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면 한 번 더 붙인다. 그래서 biggest 해석은 가장 큰. 예를 들어서 thin은 얇은이라는 뜻이죠. 날씬한도 있어요. 네. 얇은, 날씬한. 우리 피자 가게 가면 thin 피자. thin 피자가 무슨 피자야? 도우가 얇은 피자죠. 그래서 가장 얇은. 가장 날씬한 그런 뜻도 있고. 가장 얇은. hottest 가장 뜨거운. 가장 뜨거운. 다 적었지? 네. 자, 이번엔 Y로 끝날 때는 뭐 한대요? Y를 I로 고치고. 그래서 heavy는 heaviest인데 해석 가장 무거운. 얘는 가장 일찍. 가장 빨리. 가장 일찍, 가장 빨리. 가장 이른도 있어요. 가장 이른. 그 다음에 easiest는 가장 쉬운. funnest 가장 재미있는. 가장 웃긴도 괜찮아. 자, 3음절 이상의 형용사나 부사. 그러니까 봐봐. 3음절 이상의 형용사나 부사. 2음절의 형용사 부사니까 합쳐서 2-3음절 이상. 2-3음절 이상의 형용사나 부사에는 끝나는 OUS, FULL, TIP으로 끝나는 것들이야. 다시 이렇게 끝나는 것들은 뭘 붙인다 앞에? MOST를 붙인다. MOST를 붙이는데요. 조심해야 되는 건 EST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얘는
이렇게 붙이면 안 돼. 알겠지? 얘는 이거 붙이지 않아. 그러면 difficult는 어떻게 바꿨어? most difficult를 쓰는 게 맞는 거죠. 이해됐지? 만약에 이게 difficultist다 그렇게 쓰면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expensive도 most expensive죠? interesting, most interesting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해석부터 다시. 얘는 가장 어려운, 가장 비싼, 가장 재미있는이에요. 가장 재미있는. 흥미로운도 있고. 얘는 가장 유명한, 가장 유명한, 가장 빨리, 가장 빨리야, 가장 빨리. 자, good과 well은요, 우리가 그거 잘 기억해보면, 얘들아, 요거 따로 한번 적어보자. good과 well은 뭐가 달랐지? good은 형용사라고 배웠고, well은 부사라고 배웠어요. 얘네들의 비교급. 비교급은? better. 최상급은? best. 다시 얘가 원급, 얘가 비교급, 얘가 최상급 적으세요. 그래서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이렇게. 원급일 때는 good과 better가 다르지만 봐봐, better와 best는 형용사와 부사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가 다 있는 게 better와 best거든? 다시 한번 봐봐, better와 best는 무슨 급과 무슨 급이 있다?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best도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럼 베스트는 해서 어떻게 할까? 가장 좋은이죠. 그지? 네. bad도 마찬가지. bad도 원급이 어떻게, 원급이고 비교급은? worse. 최상급은? worst. 그러면 얘는 나쁜. 얘는 뭐겠어? 더 나쁜. 얘는 가장 나쁜. 가장 안 좋은 이거죠. 그래서 bad, worse, worst인데 원급, 비교급, 최상급 쓰고 해석도 쓰는 거야. 다시 나쁜. 얘는 더 나쁜. 가장 나쁜. 그래서 최악의 이 뜻이죠. 적었어? 해석까지 다 적는 거야. 자, 이번에 세 번째. many하고 much인데 many와 much는 둘 다 많은 이란 뜻이죠. 네. 원급이고 비교급 어떻게 하면 될까? 비교급은 more, 최상급은 most. 이렇게. 그럼 봐봐, 얘는 많은이지? 네. 얘는 더 많은, 더 많은. 가장 많은. 됐지? 자, little도 3단 변화. little 원급, 비교급은 less고, least가 아니고 less야. 최상급은 least. 그래서 얘는 적은, 더 적은, 가장 적은 이렇게 적어요. 일단 빨리 해. 자, little, less, least 적었죠? 자, 적은, 더 적은, 가장 적은 됐어? 자, 밑에 예문 있죠? 네. 자, 가보자. This is the oldest tree in the park 나왔는데 얘들아, 일단 in the park 밑줄 이거 뭐라고 쓸까요? 범위. 앞에 무슨 급 나와야 돼? 최상급. 그래서 the oldest tree 색칠하자. 자, 그래서 이번엔 최상급을 썼구나. The oldest tree. 해석해 봅시다. 이거 어떻게 할까? 이것은 공원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이다. 자, 이것은 그 공원에서, 이왕이면 그 공원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이다. 자, 이것은 그 공원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이다. 해석 적으세요.
이것은 그 공원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이다. 자,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 In town. 자, 이것도 범 위. 자, 해석해보자. It's the biggest supermarket in town. 그것은 마을에서, 그것은 마을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이다. 자, 그것은 마을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이다. 자, 그래서 지금 최상급, 여기 색칠했죠? 아까 the oldest, 여기도 색칠합시다. the biggest, 색칠. 세 번째 문장도 the most expensive, 색칠해서 in the world, 밑줄, 범위. the most expensive, 색칠했죠? 자, 해석하면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이다. 자,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이다. 자, 네 번째 문장도 in his class, 밑줄, 범위. 자, John has the worst grade in his class. John은 그의 반에서 가장 나쁜, 혹은 가장 안 좋은, 혹은 최악의,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가장 안 좋은, grade는 성적. 가장 안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다. 존은 그에 반해서 가장 안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다. 자, 다시 한번 뒤에 범위가 보였으니까 앞에 무슨 급 썼어요? 전부 다? 최상급들 썼죠. 최상급들 다 색칠되어 있으면 돼요. 여기 the worst 색칠되어 있으면 돼. 다 색칠했죠? 네. 자, 117페이지 문제 풀었나요? 마저 푸세요. 마저 푸는데 얘들아 문제 풀 때 잠깐만 문제 풀 때 뒤에 범위 보임의 밑줄 네. 이제 범위 보임의 밑줄 치시고 범위라고 이렇게 쓰세요. 네. 그리고 앞에 최상급 썼으면 이렇게 최상급이라고 다 쓰자. 문제 풀 때 알겠지? 그렇게 써보세요. 해봐.